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 형사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권력잡은 군발의 이제 두 번째 시간 무신정변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보현은 정변하고 이제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권력 다툼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의방, 이고가 제거되고요. 이고, 이의방이 제거되고 이제 정중부가 권력 잡은 것까지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중부부터 이제 최충원까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정중부입니다. 정중부는 권력을 잡자마자 문화시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문화시중에 있다가 이제 70이 됐거든요. 70 돼가지고 이제 권력에서 물러납니다. 문화시중 물러나고 이제 아예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었던 정균하고 그다음 송유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거죠. 정중부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 해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그 아들 정균하고 이제 송유인은 이제 개판이었어요. 개판. 개판 5분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종이 갖고 있었던 그 궁궐 몇개 지었거든요. 그거 막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정중부, 정균, 송유인이 나눠갖고 막 자기들 권력을 이제 향유합니다. 막 이제 개판으로 이제 하고요. 그런데 평가가 좀 틀려요. 어떤 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중부 때 그나마 무신 정권이 이제 안정기에 왔다. 그리고 무신들을 뽑았고 문신들을 뽑았고 그리고 명종하고도 사이가 좋았다.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하급군인들이 뒤집어엎은 게 바로 경대승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아니 정중부 이때 완전 개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대승이 들고 일어났다. 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송유인하고 정균이,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송유인은 원래, 송나라 상인하고, 딸하고 결혼하고 있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돈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중부가 권력을 잡으니까 이놈 새끼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정중부 딸하고 이제 결혼을 다시 합니다. 정중부 딸하고 다시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정중부 사위가 되고 송유인은 정균은요 그냥 정중부 아들인데 얘가 조금 그렇게 신뢰를 못 받았나 봐. 그래서 송유인이 더 권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균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공주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왕실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왕실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제거되는데 정균도 이때 큰 실수를 한 거죠. 그것도 공주를 자기 둘째 부인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둘째 부인 얻으려고 했고 또 이제 궁녀들하고 맨날 놀았다고 합니다. 궁녀들하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유인과 정균이 이렇게 국정을 문란하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때 26살 청년이었던 이제 경대승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경대승이 집안이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청주경 씨인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무관 집안으로서 꽤센 집안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아버지는 부정부패인데 아들이 그걸 나눠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신망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신망 좋았던 우리 경대승이 혼자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결륜군이었던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허승 뭐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정중부를 제거합니다. 정중부, 정균, 송유인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권력을 장악하죠.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권력 장악하고 나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축하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대승이 화를 내면서 아니 왕을 죽인 새끼가 아직 살아있는데. 왕을 죽인 새끼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게 이의민이죠. 이의민을 엄청 싫어한 거야. 이의민을. 의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경대승 목표는 뭐냐?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무신정변 이전으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지금 무신정변 터져가지고 군인들이 다 해먹고 있는데,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 복고적인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군인들한테 이제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호위하는 도방을 만듭니다. 이 도방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우리가 최초 이제 도방을 만드는 사병 집단이에요. 사병 집단 100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호위하게 합니다. 암사건도 몇번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도 이제 제거합니다. 뭐 아까 나왔던 허승 같은 사람 같이 일으킨 사람도 죽이고요. 그리고 권력을 이때 혼자 장악해. 근데 약간 소심했나 봐. 그래서 약간 이런 유언비어 같은 거를 막 듣고 오라고 사람들 시키고 뭔가 들으면 죽이고 그랬대요.
근데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젊은 사람인데, 아주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의민을 엄청 싫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의민이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나가지 않고 이제 눈치 보는데 이 경계선이 언제 아팠나 봐. 아프니까 이의민이 이제 그걸 가만히 듣다가 이게 죽었다는 소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대승이 말하는 거, 이제 이유민이 얘기합니다. 경대승 누가 죽였냐고, 아파 죽었냐고, 와,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아파 죽었다. 하하하, 이게 웃고 있는데 헛소문이었던 거야. 죽지 않았거든. 그리고 경대승이 깨어나니까 이유민이 무서워가지고 경주로 도망갑니다. 경주로 도망가, 경주로 도망가요. 이렇게 이제 팔팔했던 우리 경대승이요. 복고적이고 조금 독특한 캐릭터죠. 근데 26살 권력 잡았는데 30살이 죽어버려요. 30살이 죽어요. 30살이 죽어. 그래가지고 큰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 도방에 대한 평가도 많아요. 무슨 평가가 있냐면 부정적인 평가가 꽤 있는데 아니죠. 이의민이 아니죠. 이 도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이 도방이 경대승이 돈이 없잖아.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삥을 많이 뜯었대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 상납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뜯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례식 때 경대승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한테 삥 뜯게 아니고 그 부자들한테 이제 삥을 뜯은 것 같습니다. 이 상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대승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저 시골에 있던 이의민이 이제 올라오죠. 원래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명종이 데리고 옵니다. 명종도 이 바보 새끼야.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왕권을 강하면 되는데 명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왕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전통성이 없어요. 군인들이 뒤집어 엎어서 왕이 된 사람이라 이게 전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야. 처음부터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의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의민이 어쩔 수 없이 와서 뭐 자이든 타이든 와가지고 이제 권력을 장악하죠. 이의민이 권력 장악하면서 이제 혼자 장악한 게 아니고 뭐 두경승이나 이런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연합 정권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놈이 권력을 이제 노비 출신이잖아요. 노비 출신입니다. 이의민이 가장 그 천한 데서 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의민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이의민은 아빠가 그쵸? 아빠가 소금장수고요. 엄마가 노비야. 그럼 일천직천이니까 노비잖아요. 근데 키가 8척이었대. 3, 8에 22, 2m 10입니다. 힘이 장사고. 그래서 형제들하고 그렇게 그 깡패짓거리를 했답니다. 경주에서. 그래서 김자양이라고 거기 안차사 갔던 사람이 이민 형제를 잡아가지고 고문을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다 죽었는데 이민만 죽지 않고 이거 버티는 거예요. 이거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높이 평가해가지고 이게 경군으로 추천을 해요. 군인으로. 이거 옛날에는 이제 군인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나 봐. 동네 깡패 새끼가 이제 군인이 된 거야. 근데 이 새끼가 깡패니까 싸움을 잘할 거 아니야. 수박키를 그렇게 잘했대. 그리고 격구도 잘했대. 그래서 의정 눈에 띄어요. 의정 눈에 띄어가지고 의정 옆에서 호의도 보고, 그 인연 때문에 나중에 의정 만났을 때 의정을 죽일 수 있었죠. 인연이 있으니까 의정이 쉽게 만나준 거죠. 그래서 의정 옆에서 보위하다가 이제 보현 정묘 때 가장 많이 준 게, 사람을 문신을 많이 준게 이의민이야. 금강여차 힘이 장사였다. 힘이 장사. 2m 10에 힘이 장사고 들었다면 다 깨버시고 힘이 장사였대. 대신에 힘만 장사냐 성격도 쓰레기. 성격도 쓰레기예요. 성격도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민이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의민 아들도 완전 개새끼였나 봐요. 이의민 아직도 개새끼인데 이지영하고 뭐 이지순 이지광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지영하고 이지광이 쌍도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쌍도자 완전 둘이 칼 갖고 다니는 새끼라는데 완전 개새끼라는 뜻입니다. 둘은 어떤 성격이냐면 뭐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겁탈하고, 그렇죠? 명종이 이뻐하는 여자도 겁탈하고, 뭐 상관없어. 막 여자랑 여자랑 다 겁탈하고 다니고, 그다음 뭐 재산 있으면 뺏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포악해서 아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빠도 뭐 논밥 뺏고 뇌물 받고 아빠가 이러니까. 애새끼들도 완전 개쓰레기죠. 딸이 있었는데 딸도 엄나나 얼마나 음란하고 그랬는지 남편이 더럽다고 같이 살질 않았대요. 그리고 이의민 와이프도 첨대 최씨인데 최씨 최부인 최씨인데 이 최부인 장난 아니었답니다. 뇌물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의민이 노비를 하나 건드렸나 봐. 노비 하나 건드려 봐. 그랬더니 이 최씨가 그 노비를 때려 죽였대. 도리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어 부인이 최씨 부인이 노비하고 또 사통해서 남자 노비하고. 여자 노비가 남편하고 노니까
때려 죽이고 자기는 남자 노비하고도 사통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고 합니다. 쫓겨났어요. 그렇게 쫓겨났는데 이 쫓겨나고 난 다음 이제 이음이는 이제 양반집 규수 데리고 와가지고 놀다가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이렇게 했답니다. 완전히 이제 쓰레기지 쓰레기지 쓰레기지.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한 다음 이제 10년간 거의 10년간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이렇게 있다가 역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반이 없이 노비 출신이었잖아. 이런 애가 뭐 아는 거 없이 권력 잡으니까 오래 못 가는데 이놈 또 꿈을 꿨나 봐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왕이 되는 꿈을 꿨대. 왕이 되는 꿈을. 그래가지고 18자 왕위서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경주 쪽에서요, 김삼이 호시의 난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결국엔 실패했지만 이렇게 이제 욕심이 많았던 이음인도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최충수, 최충원의 동생인 최충수하고 이지영하고 이제 아들이죠. 이제 다툼이 있는데 최충수의 집비둘기를 이음인 아들이 몰래 훔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집비둘기 다리에 있는 이 이름표를 떴대요. 이게 시침인데 그래서 거짓말할 때 시침이 뗀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갖고 가버린 거야. 비둘기를. 비둘기를 갖고 가버리니까, 오, 이 최충수가, 이정 집에 가가지고, 야, 그내 건데 왜 갖고 갔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지영이 이제 최충수를 때렸나 봐. 그 최충수가 맞고 막 열받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형한테 일러 바치겠지. 그래서 형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못 살겠다. 씨발 새끼들, 이거 안 되겠다. 뒤집어 엎읍시다. 그랬더니, 최충수의 형이 최충원이거든. 이 사람이 정치 천재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또 한번 설명할게. 이 사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사람이 기다려봐우. 그럽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막 그냥 동생이 흥분해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 왕이 절에 행차할 때 이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고 자기 별장에 갑니다. 그때를 노린 거야. 그때를 노린. 이음이 워낙 싸움을 잘해가지고 주위에 사람 있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타산 별장에 갔을 때 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타산 별장에 나올 때이 자객들을 해가지고 이민을 죽입니다. 1대1로 못 죽으니까 다 무리로 죽인 거지. 몇명 가가지고 죽인 겁니다. 이민 모가지 따고 그리고 명종한테 가가지고 정변을 일으켰다고 보고하고 그다음 나머지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이지순, 이지광, 이진영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아, 이 최충원은 냉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라면, 친족도 가리지 않고 다 죽여요. 이 최충수도 나중에 최충원한테 제거됩니다. 생질이었던 조카도 죽이고요. 최충원은 이렇게 강력한, 권력 유지 때문에 60년간, 4대 60년간 최씨 이제 집권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봐봐요. 보현원 정변에서 이의방이 이제 권력 장악했고 왕실과 혼인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정중부의 아들이었던 정균이 공주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서 제거되고요. 정중부 제거되고 청년장수 26살이었던 경대승이 권력을 장악해서 이제 복고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일찍 죽고 그리고 소금장수자 노비의 아들이었던 이음인이 권력을 장악해서 횡포를 부릴 때 이제 최충원이 엎어서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냉혹하죠? 권력은 여러분, 용서하면 안 돼. 권력을 잡으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권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약하고 좀 봐준다? 그럼 권력 그냥 뺏겨.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바로 이 무신시대죠. 무신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그리고 이음인, 최충원까지 이제 한번 봤습니다. 최충원은요, 내용이 많고 또 재밌기 때문에 최충원은 따로 제가 정치천재라고 해가지고, 최충원, 태종 이방원 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유튜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이제, 권력자본 군발의 시리즈, 또 태조 이성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봐요. 안녕.